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질문 인생 거기서 거기님이 오늘 1등 하셨습니다. 이종희님, 조빵이님, 김규환님, 천공 잡는 귀신님, 백두산 천지TV님, 동해루님, 하하호호님, 인내천님, 김성수님, 구구모니 안녕하십니까? 소프트님, 라홍님, 네 반갑습니다. 황금알님, 네 또 우리 유영아 생활정치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사랑디엔 이별님, 네 어머머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머님 닉네임이 아주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 계십니다. 아 저희는 대중민주주의란 용어를 얼마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민주주의란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개념과 유형과 역사성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대중이 중심이 돼서 대중이 만들어 나가고 대중이 주체가 돼서 하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거기에 바로 민주주의의 평등이란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대중민주주의란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프로그램 순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멘트 뉴스 제가 이 법원과 검찰의 협력, 좋게 얘기하면 협업, 또 사법 카르텔, 그리고 법원은 결국 검찰에게 무릎을 꿇는 것인가, 사법 카르텔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장현주의 정법 시대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신자유연대의 막말과 고성 그리고 녹사평에서 있었던 그 유가족들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카르텔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점 볼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을 직접 취재해 왔습니다. 잠시 뒤에 맛점 볼래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의 정법 시대는 결국 이제 법원과 검찰의 어떤 결합, 카르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 법무부 장관인 스튜디오에 박범계 의원이 오늘 출연하십니다. 박범계 의원을 통해서 박범계 의원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죠. 검찰 독재 탄압 분쇄 대책위원회 위원장 또 김건희 특검 TF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 독재 탄압을 어떻게 분쇄할 것인지 박범계 의원 직접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장 PD의 뭐죠 시의적절 시간에 간단하게 또 소개해드리고 또 박범계 의원에게 질문도 하겠습니다. 자 가능하겠죠 장 PD님? 네. 박범계 의원한테 그 시간을 할 때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상을 선정하는 임세훈 남태우, 남태우 임세훈의 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명의 후보자가 저희들의 커뮤니티 썸네일에 올려놨는데요. 네 명의 후보자가 저희들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두 분의 패널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대상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대상을 받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커뮤니티 뉴스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커뮤니티 뉴스 한국형 사법 카르텔 작동의 시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드러난 것이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한 2차 가해를 공인한 사법부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자유연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은 유족들의 인격권보다 신자유연대 측 집회의 자유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분향소 100m 이내의 확성기 방송 또 현수막 팻말 막아줄 것을 요청했죠. 도저히 거의 매일마다 거기다 뭡니까 프랭카드도 붙여놓고 이종철 대표 지한이 아버님의 사진까지 붙여놓고 모욕적이고 그리고
도대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말들, 뭐 시체팔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이런 폐륜성 발언. 그런데 한국 법원은 상식에 입각하지 않은 아주 몰상식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더 중요하답니다. 집회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과거부터 집회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하죠. 네? 극우단체에 손들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걸 뛰어넘는 얘기다. 장현주의 정법시대에서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판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 장현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그리고 또 증거가 없다. 신자유연대 회원이 특히 유가족들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를 통해서 과연 신자유연대 측이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에서 가장 문제는요. 어제도 보니까 또 이재명 당대표 그 성남시청을 검찰에서 40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따지면 한 천회가 넘을 거예요. 부인까지 합치고 그러면은 천회의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나온 게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만 요청하면 다 들어줍니다.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인격권, 인권은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게 무슨 범죄 피의자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그리고 다 털어갑니다. 얼마 전에 민들레라는 언론사는 아예 밀고 들어갔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 압수수색이 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에 압수수색 발부율이 99%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가 뭔지 아십니까? 나경원에 대한 부분은 압수수색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법원의 방조죠. 방조하에 피의자로 규정을 해버리고 낙인 찍고 그리고 인권 침해에 동조하는 꼴입니다. 이거 국회에서 법률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인권이 다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검찰과 법원의 카르텔의 도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래했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재판 거래한 사건이죠. 법원 행정처를 앞세워서요. 이 행정부 또 입법부의 불법적인 로비를 한 사건입니다. 법조계 또 전방위적인 사찰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비판적인 판사들, 주요 보직에서 배제시키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돌아다녔습니다.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 사법농단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사법개혁을 기대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철저하게 자기 식구들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시스템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이것도 내시라도 기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이 법원행정적을 통해서 사법농단이 이루어졌던 기지, 요지였는데 이것도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사법개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우리 박범계 전 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엘리트들, S대죠. S대들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 사법 카르텔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브라질의 룰라 사건 다 아실 겁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끔찍한 일입니다. 과연 이러한 이재명 당대표도 그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죠. 이런 인맥들,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면 법원이 검찰을 손들어주는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정의로운 판사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들이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들의 양심에 의존하고 잘못하면 또 법복을 벗게 되는 일도 상당히 있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코멘트 뉴스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좀 볼래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병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네. 맞춤 볼래. 오늘 어떤 네. 두 가지 아이템을 들고 나오셨죠? 네.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네, 네 박진 외무부 장관이 예. 갑자기요? 예, 미국으로 갔습니다. 왜요? 그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을 만나기 네. 위해서 갔는데요. 네. 이제 가서 그 지금 우리나라 극우 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아, 윤 대통령이 4월에 미국 가요? 네. 5월에 일본 간다 그러는데 G7 회의에. 네. 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박진 장관이 미국에 가서 토니 블링컨과 이제 네. 그 국빈 방문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네, 있지만 예, 있지만 미국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네,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는 보도했지만은 실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아,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측에서요? 네, 네. 그래서 뭐 박진 장관은 미국 측에 뭐 북핵 위협 관련을 해서 뭐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굳건한 한미 뭐 동맹 뭐 연합 방위 태세가 어쩌고 저쩌고 핵 억제력 뭐, 그렇죠. 예. 네, 뭐 확장 억제 뭐 실효성 뭐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뭐 전략 동맹 뭐 이런 얘기를 네. 잔뜩 하면서 이제 북핵에 대한 어떤 서로 한미 간의 굳건한 무슨 이런 걸 다시 재확인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예. 미국 측은 또 입장이 전혀 다른 걸로 예, 보여지고 달라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은 북핵 위협에 관련된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네, 오히려 대만 해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또 태평양 도서국을 지원을 해라 니들이 한국 보고. 아 대가가 크네. 아주.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대중 대러에 대한 한국의 어떤 협조를 해라. 와.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히려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럼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생각해보겠다, 뭐 이런 식인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예.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 쪽으로 돌아서면서 한국과 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걸 패싱을 하는 듯한 어떤 그런 제스처가 보여지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그 한미일, 어떤 이 공조에서 이제 갑을병의 어떤 체제가 계속 이제 굳건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갑이고 예. 일본이 우리고 한국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에 한국 너희들도 좀 참여를 해라. 예, 그리고 뭐 대러, 그러니까는 뭐 우크라이나 쪽이겠죠. 우크라이나에 니들이 무기를 좀 대라. 예, 뭐 대중 전략에서도 뭐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이런 예, 예, 전쟁이 예. 나게 되면 니들 파병도 좀 하고 예, 무기도 좀 팔고 뭐 지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철저하죠. 그렇죠. 네. 뭐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 미국이 아닌 것이죠. 네. 전통적인 미국의 제가 알기로는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은 일본은 이 대리해서 네.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관리하는 거기서 네, 한국이 네. 예, 거기서 추종하는 네. 한미일 협력이라 그러지만 말씀하신 대로 갑을병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 관계 그죠? 그렇죠. 중국하게 심각해지는 예. 거고. 결국엔 우리가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뭐 똘마니 역할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아 실제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격대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뭐 본인이 뭐 제1 그 뭐 그 뭐라 그랬죠? 네.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에 영업 사원이 됐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박진 장관이 미국에 이제 어떤 뭐 계획에서 간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그 토니 블링컨이 이제 중국과의 어떤 만남 때문에 오는 길에 예. 한국을 들릴 예정이라고 아 본래는요 예예 예정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저번에 그 정찰 풍선 대형 풍선을 보내서 풍선 미국이 격추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쁜 상황이어서 그 계획을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토니 블링컨이 안 오면 국빈 방문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 이제 급하니까 쫓아간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미국을 가려고 그래요? 자주 만났잖아요.
국빈 방문을 요구하는 걸 보니까 뭐 실적인 대통령이 김건희 대통령께서 백악관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도 있겠네 예, 라는 생각이 좀 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2월에 박미설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2월에 이제 그 미국의 의회 초청으로 예, 가서 연설을 하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요? 지난번에 그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그렇죠, 하원 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패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주지도 않았고 네, 그 근거리에서 네. 영국 배우들인가 그쪽 영국 팀들하고 술을 한잔 하고 계셨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마 지금 그 괘씸죄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자기보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자기 체면도 안 설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자기가 이미 찍힌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겠죠. 그거보다 더한 더 대우받는 국빈 초청을 원하는데 아. 미국이 1년에 그 해외 정상들 다른 나라 정상들 국빈으로 맞아들이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게 우리 윤 대통령한테 티오가 나올지 예, 그건 굉장히 굉장한 대가를 줘야지만 국빈 방문 국빈 말고 그냥 정상으로 방문하면 안 돼요? 비행기 타고 가면 뭐 공항에서 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네. 펠로시도 패싱했었고 뭐 그전에 그 문제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발언을 했는 한 거를 미국 정가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무인기를 해서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을 해왔고 그렇죠. 지금 실제로 조사를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핵 얘기만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국빈 초청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면 또 뭐 사고 칠 것 같은데 분명히 또 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고가 글쎄 말입니다.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방문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추진 박진 장관이 애가 달아 있는 것. 두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네. 노르웨이 수출을 위해서 현지에서 이제 혹한기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 K2 이 흑표 전차라면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권위 그렇죠. 인정받는 전차인데 최고의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인정받고 예. 있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 네. 무기 중에 이제 하나인데 대부분 다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노르웨이 측에서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왜요? 아까는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에서 이제 그 혹한기 훈련 테스트할 때 네. K2 흑표 전차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둘이 서로 경쟁을 했는데 아.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노르웨이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에는 이제 그동안 독일의 레오파드 이런 전차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나 봐요. 수천 대가 깔려 있고 이미 이제 그 뭐 정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네. 체제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네. 그걸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이미 폴란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뭐 K9 자주포랑 뭐 네. 뭐 저 경공격기 뭐 F-50 이런 것도 네. 지금 네.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현지에 공장을 짓기로도 하고 다 이런 계획이 다 어떤 옵션이 있는데 노르웨이가 이거를 노한 이유가 네, 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갔나요? 이제 그걸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네. 만일의 경우에 뭐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제재를 받거나 그다음에 WTO의 무역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정전 협정 위반한 부분도 있고, 계속 핵에 대한 무장을 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고 하다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 정부한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미국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뉴스처럼 네.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를 멀리하고 오히려 일본과의 어떤 예. 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어떤 이런 제스처에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그걸 눈치를 챈 거라고 챈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아리백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생 에너지 문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네. 사겠다고 해서 덜컥 계약을 해 놓고 수년간의 어떤 이제 그 우리나라가 빨리 만들어서 이제 뭐 물건을 빨리 배송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나중에 국제사회 제재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럴 바에는 기존에 쓰고 있던 독일자를 쓰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 추측을 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근거가 있는. 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참 대통령이 무슨 저희가 무슨 뭐 영업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업사원이야. 영업사원이면 말이죠. 그 자국에 어떤 그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판매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쪽의 네, 여러 가지 네. 관계들을 잘 알아야 이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없이 계속 핵 얘기하고 원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노르웨이에서는 부담이 갔다 뭐 그런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네. 그 핵을 뭐 그린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핵을 더 핵발전소로 더 많이 짓겠다라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핵을 우리가 무장을 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핵발전소로 더 짓겠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짓고 나면은 그 핵 연료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약 때문에 사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주겠냐는 거죠. 네? 발전소는 지어놨는데 연료를 살 수가 없어. 예. 네. 차는 샀는데 기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이 윤 정부가 원하는 핵을 그린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노르웨이는 재생 에너지가 아마 90% 이상. 그렇죠. 네. 거기는 뭐 원자력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참 이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발전하는 어떤 양태라든가 글로벌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알고서 그래서 외교도 하고 영업사원도 돼야 되는 것이지 글로벌 흐름도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구태하게 과거만 고집하면서 영업사원을 하게 되면 물건을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구직 웹 사건에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벌써 구직 앱이 나온 지가 뭐 10수년이 지난 상황인데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 뭐 네. 무슨 영업사원을 밖에 네.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영업사원은 아무나 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진짜 고도의 전략과 고도의 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맞습니다.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점 본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네.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장현주의 정법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 시대. 자, 우리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 시대. 정법 시대 잘 되시죠 요즘에 강남에서?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네.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또 2차 가해 피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누구죠? 법원의 임정엽 판사 재판부 등까지 예. 나왔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족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네. 뭐 신자유연대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극우 단체들이 네. 그 이태원 광장의 시민 분향소에 찾아와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아수라장 된 경우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았고 예.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 일단 접근 못하게 해달라 가처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성기나 이런 걸 사용해서 뭐 저주의 말들을 퍼부었잖아요. 그건 못하게 해달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을 그 근처에 정말 많이 붙여놨었어요. 그 현수막의 내용들도 사실 그냥 보다 보면 정말 뜨악할 만한 얘기들 이런 발언들을 같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가 싶을 네. 정도 현수막들도 나왔었는데 네. 이 세 가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뭐 많은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 일단 그 판결문에 담긴 표면적인 이유는 네.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유가족들의 어떤 인격권이라든지 그런 행복추구권 같은 그런 추모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뭐 극우단추라고 해도 그 극우단체의 어떤 집회의 자유, 이 두 부분을 형량을 했을 때 무조건 집회의 자유를 뭐 보장을 안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예요. 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납득되긴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네. 뭐 일단 접근을 금지하는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네. 그 근처에서 막 확성기 틀어서 얘기했던 거 뭐 이를테면 뭘 더 말하냐 선동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말 제가 옮기면서도 가슴 아픈 얘기죠. 뭐 무슨 파리에서 지한이 어머니가 쓰러져 실신 당하지 않았죠. 그쵸 뭐 아, 참 시체 파리 뭐 이런 말을 어떻게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말을 했던 거를 두고도 다 뭐 유가족들에 대해 직접 한 말이 아니라든지 뭐 직접 한 거로 보기 개연성이 없다든지 뭐 이런 취지로 다 인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뭐 유가족에 대해 직접 했다라기보다는 뭐 정당을 향한 거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그 유가족 단체 그 대표분 계세요. 네. 이 대표님을 향해서 직접 그 현수막에 사진까지 넣었던 그런 현수막도 있었는데 예. 아버님. 그렇죠. 네.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가족에 대해서 한 건 맞는데 바로 떼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바로 또 떼어냈기 때문에 집회 자유를 억압할 만큼의 어떤 개연성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요. 사실 네.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변호사님 보시기에?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정해주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에서 이거를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옳고 그름 이런 거는 다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영역이겠지만 그렇죠. 예. 저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10월 29일 날 그날 밤에 네. 법도 없었고 제도도 없었어요. 그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그놈의 법치주의도 없었고 제도도 없고 지자체도 없고 정부도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호해주는 아무도 없이 그 정말 생떼 같은 자식들이 그렇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떠나보냈는데 네. 이제 와서는 법과 제도로 판결로 가처분을 신청했더니 법과 제도로 그걸 받아주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이태원에 있던 시민분향소가 너무 힘드니까 서울시청으로 갔습니다. 네.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법과 제도 하에서 여기에다가 분향소를 설치하면 안 되니까 치우래요. 그 개고장을 냅니다. 네. 법과 제도에 하에서. 유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가슴에 피눈물이 날까요? 본인들이 그 자식들이 죽어갈 때는 그놈의 법과 제도 없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게 결론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잘난 법과 제도를 들이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법원이라 그러면은 사실상 최후의 네. 보루다 그래서 그렇죠. 법원을 믿고 말이죠 우리가 항소도 하고 아니면 소송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건데 네. 법원에서 이러한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법이라는 게 뭐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건 정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법원에서 판시를 한다는 게 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게 유가족들은 이 법원의 판결을 보고서 2차 가해를 신자유인가요? 거측에서 예. 자기네는 한 적이 없다. 그렇죠. 벌써 뭐 보도자료가 나오죠. 이거 이 판결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가해 그동안 했던 게 아니다. 아니다.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 뭐 이 재판부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나쁜 의도로 쓰이게 되는 법원에서는 거죠. 법원에서는 신자유연대 측이 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만큼 소명이 불충분했다라는 취지인 건데 사실 이 판결로 인해서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단체들에게 네.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죠. 뭐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도 아니 법원에서 괜찮다 하네라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해 본다면 법원에서 이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과연 2023년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맞는 판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다시 말하기도 어려운 그렇게 생떼 같은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일찍 보낸 그 유가족들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연대해서 같이 치유하고 함께 그분들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묻고 싶은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그럼 그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분향소 그것도 위법, 네. 위법행위예요? 법과 제도에 따라 네. 예, 그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치우라는 거고 그래서 대집행 개고문이 지금 나왔고 네.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아마 뭐 15일 정도까지로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15일이든 30일이든 뭐 내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근거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분향소를 여기다가 설치해놓은 근거가 없으니 나가라. 이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고. 네. 그 유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저는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법과 이런 제도 같은 게 귀에 들어올까요? 그런 법과 제도가 자신들의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 정부가 서울시가 법과 제도를 들이대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굴 네. 위한 법과 제도인지. 그러니까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죽을 때는 법과 제도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좀 추모 좀 해보겠다니까 법과 제도로 그 추모를 막으면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하고 지자체가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그런 추모나 이 정도의 치유, 이 정도의 연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회라면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정치가 이런 사회의 아픔들을 따뜻하게 치유하라고 있는 게 정치인데 네. 그게 안 된다면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자, 뭐 뉴스 보셨겠지만 네. 저에게 좀 간단하게만 여쭤볼까요? 네. 그 이재명 당대표가 예. 10일인가 출두하죠? 그렇죠. 충남. 금요일에 갑니다. 네, 그 네. 백현동 사건입니까, 그건? 일단 아니 대장동 대장동 예. 또 남았어요. 더 좀 그때 대장동 관련 사건이 너무 많아서 예. 조사를 한 번에 할 수 없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고 네. 그래서 이미 한 번 갔다 오셨는데 한 번 더 해야 된다 하도 그러니까 네. 대표가 주중에는 야당 대표로서 내가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주말에 가겠다라고 했더니 굳이 주말에는 안 된다. 네. 왜 그래요? 왜? 근데 합리적인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벌써 지금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2월 10일 날 확실히 기억하셔야 될 게 그날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주범들, 권오수 네. 회장을 비롯한 그 공범들의 1심 선고가 그날 있습니다. 그거 약하실래요? 그날 기사가 아마 쏟아져 나올 텐데 이재명 대표의 그 출석 기사도 같이 또 나올 거라서 네. 그날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벌써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사실 그날은 대표의 소환보다 그 주가 조작 판결 1심 선고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권오수 그 일당들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선고문에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판결문이 나올 중요한...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그래요? 재판 과정에서 너무 많이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그 김건희에 대한 그 의혹들을 제기하고 특검하자고 했던 근거가 우리가 어디 떠도는 뭐 풍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그 재판을 임하고 있는 검사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판결문에 어떻게 적힐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뜯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검찰 권한 축소 법안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말이죠. 조선일보에서 뭐 그냥 길게 썼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가짜 뉴스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 가짜 뉴스였다고 10억 손해배상 청구했잖아요. 네.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니까 한동훈 장관의 명예는 한 10억쯤 되는 거라면 네. 이재명 대표의 명예는 얼마쯤 될까? 이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뭐냐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작년 말쯤에 지시를 했다 이런 기사였어요. 조선일보에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내용은 두 가지 부분인데 네. 결국에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 가짜 뉴스입니다.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내용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테니 이재명을 위한 방탄 어떤 이런 법안을 당에서 만들고 있구나. 이것도 가짜 뉴스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권한을 뭐 축소하는 법안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상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거는요 한 번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들은요 재판할 때 만약에 피고인들이랑 뭔가 뭐 특수관계가 있거나 뭐 친척관계라든지 이럴 때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검사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는 그 전부터 있어왔고 예. 이미 2020년에 네. 김남구 의원이 발의를 한 법안에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김남구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2023년에 이렇게 소환을 당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당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냈습니까?
이건 거의 뭐 이재명 만물설 이런 건데 네. 모든 게 다 이재명 대 네. 거의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의 권한이나 능력이 있으면 지금 뭐 이런 수사를 받을 거 탄압을 당할지 저는 의문인 것이고 네. 뭐 검사 기피 제도랄지 또는 우리가 검사가 수사하는 기간은 이른바 검찰의 시간이라고 해서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네. 재판이 시작이 돼야 증거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전에 적어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그 재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만큼은 그 증거 목록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좀 보장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좀 검찰에 대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미비함들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요청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연구가. 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연구들이 모두 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것이고 이재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니까 이재명 때문이다. 라는 기사였던 건데 말이 맞지 않죠. 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그 통과되는 그 시점에 가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 수사는 끝나고 뭐 기소가 됐던가 뭐 재판 중이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수혜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미 아마 어제였을 건데 정정보도 신청을 이미 냈습니다. 조선일보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거 다 허위사실이니까. 아니 그 언론에서 막 허위사실하고 막 그러면 저쪽에서 막 고발하던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정정보도 신청을 먼저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또 답답해하시는. 아니, 고발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바로 그 다음 날 고발하잖아요. 그 천공 개입설 나오니까 바로 뭐 최초 보도 언론을 바로 고발해 버리는데 일단 우리는 정정보도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뭐 그것만으로도 일단 가짜 뉴스라는 건 확실히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라는 기사를 쓰려면 네. 무슨 근거로 그런 내용을 썼는지를 밝혀야 될 테니까요.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건지 그런 단독이, 사실이 없는데 단독이라는데 단독 그러니까요 단독 어디서 단독 어디서 들었는지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조선일보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2의 검수완박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느냐 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봤을 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게 뭐 보수 언론도 그렇지만 그 집권 여당이라든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일단 여권 측에서는 지금 가장 만들고 싶어하는 프레임은 네. 이재명 방탄 그리고 사법 뭐 리스크 이런 프레임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그걸 시도하고 있고요. 네. 그 프레임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력하게 그 프레임을 짜놔야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프레임에 갇힐 수 있거든요. 대표가 민생 행보를 하든 네. 그래도 이재명 방탄. 대표가 뭔가 우리가 장외에 나가서 국민들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집회를 열어도 이건 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 다 이렇게 프레임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프레임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거라고 보이고 뭐 그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더 세게 가야죠. 그리고 대표도 그거에 뭐 위축될 필요 없이 네. 본인이 하는 거 그리고 수사 나가서 메시지 내는 거 뭐 정확하게 정명승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10일 날까지 가면 세 번 출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세 번이 됐네요. 한 지난달 한 열 번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거의 뭐 그런 추세죠. 1월 10일에 벌써 첫 번째였는데 네. 그 2월 10일에 이제 세 번째 가니까 벌써 한 달 사이에 이게 세 번을 가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검찰 얘기로는 쌍방울건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뭐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쌍방울 관련해서도 뭐 부를 것 같고 네. 또 이제 뭐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미 어제 수십 곳을 또 압수수색을 또 했죠. 그 전에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압수수색을 그렇게 계속해도 뭐가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백현동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을 거쳤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의지. 그러니까 이걸 해서 안 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는 이야. 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거죠. 마치 이제 대표가 중범죄자인 것처럼 좀 그런 인상들을 또 국민들께 많이 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솔직히 보입니다. 근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아예 무시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지 짓고 나가는 거예요. 아마 작년까지는 기조가 좀 그랬던 것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이런 네. 검찰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한 거에 왜 반응을 하냐. 우린 민생만 보고 가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올해 들어서면서는 대표가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그냥 정면 돌파하자 이런 기조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찰 발로 나오는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그리고 검찰 수사를 가서 그 검찰의 태도를 보고도 대표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뭔가 뭐 물적 증거라든지 네. 뭔가 스모킹 건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장동 일당들이나 뭐 김성태 전 회장의 그런 진술들만 가지고 뭔가 꾸려나가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옥중 편지를 내지 네. 않았습니까? 네. 전혀 사실 아니다. 전화를 바꿔준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도가 마치 이재명 대표의 전화기로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그 검찰의 이야기는 중간에 누가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바꿨다는 건데 그 중간 매개자라고 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혀 이재명 대표와 전화를 바꿔준 사실도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필요하면 대제신문을 거쳐서라도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자꾸만 검찰 단독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상 검찰이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들고 있는 자료들, 검찰의 진술한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지 당연히 저거 아니에요? 피의자 사실 피의 사실 공표 우려도 항상 있는 것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조선일보 단독에 나왔던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이라고 하는 그 법안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 의식이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그 검찰의 시간에는 검찰만 수사를 하고 그 기밀들을 검찰만 갖고 있으니까 사실 수사 당사자인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막 보도로 흘러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마치 이미 정말 범죄를 범한 것처럼 예단이 짜여지고 프레임이 돼버리는 거 원래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증거자료 말고 공소장만 가야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법칙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언론에 흘리고 언론도 그냥 받아쓰기 보도하고 그럼 아니면 땡이야. 그럼 이미 언론 재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막 몇 년을 거쳐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 그때는 관심들이 다 없죠. 언론도 책임지지 않아. 크게 열심히 보도하고 마치 검찰이 뭘 확인하려고 부른다. 검찰이 일단 맞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언론에 뭐 대장동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 증거들. 그러니까 뭐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최근에 또 나온 거는 뭐 정민용의 기사가 무슨 뭐 김만배 씨가 어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막 한숨을 쉬면서 정진상 실장이 20개를 달라고 했다. 20개가 20억이래요. 20개를 달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판사가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보는 그 증거 기록에 위에 올릴 수, 밥상에 올릴 수조차 없는 증거인데 그걸 언론을 통해 내보낸다는 건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약간 국민적인 감정 그리고 여론전을 위해 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취재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받아쓰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지금 뭐 거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돼서는 뭐 실시간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대부분들은 다 진술들 들었다. 뭐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라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 방어권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낸다든지 그 진술서를 검찰에 내면서 국민들께 직접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이에요. 하도 그 대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은 본인의 입장을 진술서로 작성을 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현주의 정법시대 역시 정법시대 다 왔습니다. 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보내드리고요. 박봉계 전 법무부 장관 박봉계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옆에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스튜디오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전화로 한번 예, 그러셨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예. 김건희 여사 특검
TF고문을 맡고 계시네요. 최전방에 계십니다. 예, 뭐 최전방 춥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독재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검찰 독재정치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네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예, 예. 그럼 왜 그러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직전 검찰총장이시고, 네. 그리고 주요 보직에 심지어 뭐 국정원 기조실장이니 대저 국무총리 아마 비서실장도 그럴 거고, 네. 어제 뉴스인가, 네. 지금 저 이상민 교육부 장관 보좌관 정책보좌관을 또 검사 출신으로 또 발령을 냈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어떤 국정운영의 핵심이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어떤 주도권을 장악한다, 네. 대통령 리더십을 확보한다라는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당연히 그 총애하는 윤석열 친위 검사들이 네. 대검과 중앙지검에 포진해서 지금 뭐 야당 탄압 수사를 가차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검사 독재, 검찰 독재를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전에 군사 독재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주 검찰 독재와 군부 독재 차이는 뭡니까? 좀 시청자분들에게 네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군사 독재 때는 그래도 단순했어요. 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순수한 면도 있었다고 할까 그랬는데 검사 독재는 대단히 지능적이고 아주 더 저는 질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아주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며 자신들이 배운 어떤 법치에 네.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외관만 법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인치인 그러한 아니죠 검찰로 하니까 검치네 검치 검치 예 그래서 아주 지독하고 집요하며 영리하고 영악하고 그리고 뭐 자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군사 독재보다는 훨씬 한 차원 높은. 근데 그 사람들 후환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독재 정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 역사가 증명했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정권이 5년이잖아요. 5년 길어봐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군사 독재를 했을 때 전두환, 노태우 그 이제 수괴들이라고 네. 표현했죠. 뭐 내란 네, 제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니까 네. 그 군사 독재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처벌은 검사들이 했잖아요. 그렇구나. 재판을 했잖아요. 근데 검사에 의한 독재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수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군도 검찰의 손을 거쳐서 재판으로 가서 처벌되잖아요. 다시 한 말씀. 예. 그러나 검사에 의한 지금 독재는 나중에 혹시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도 그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 쉽지 않거든요. 70년 동안의 검찰의 역사라는 게 너무 뿌리 깊고 네. 뭐 고질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민주정부가 정말 연속해서 집권을 해서 맞습니다. 꾸준하게 한 10년 이상 예. 해야지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제도개혁을 꽤 이뤘지만 그건 한 큐에 지금 시행령 독재로 다 원상회복시키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와 그리고 우리에게 과제가 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겠네요. 지금 저 유 교수님 약간 그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네. 뒤통수가 좀 먹먹하고 좀 뭐 약간 좀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저는 실제로 누가 고발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 전반적인 예. 그런 공포 분위기가 있어요.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중도까지 포함해서 본인 자신들이 우리 국민 자신들이 개개인 어떤 사건에서 뭐 탄압받거나 공포스러움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본인들이 네. 좋아하는 정당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아 우리가 모두 공이 탄압받고 있구나 우리가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의 의사표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의 자유라든지 이런 생활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약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검열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못하면 압수수색 당하고. 예, 제 입도 압수수색 당할까봐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방송 나오니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입 조심하세요. 압수수색당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분들도 예. 그런 걸 아무리 국회의원에 대한 예. 그 권한과 아, 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한 자기 검열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실제로. 저는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함께 싸우자. 제가 뭐 네. 총회에서도 네네네. 우리는 수비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싸워야 된다. 같이 그렇죠.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박수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아, 우리 의원님들 부지불식 간에 굉장히 자기 검열은 물론이지만 더한 어떤 압박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털면 다 나오는데. 유용하 유 교수님도 털면 나와요. 아 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자신합니까? 아 다행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방송을 하시지 맨날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먼지 털이서. 아니 조국 장관도 그게 사모펀드로 수사했는데 털어버리니까 다른 게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거의 뭐 많이 무죄가 나왔고 네. 유죄 몇 개 나왔는데 그 항소하셔서 네.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장관님 나오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워낙 전문적이시니까 아, 그러십시오. 예. 예. 오늘 다 털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장애 집회 때도 제가 뵌 것 같은데요. 예예예. 예, 예. 근데 그때도 저도 놀랐습니다만 민주당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제 예. 청계천에 지금 이제 촛불 말고 네. 촛불이야 뭐 전국민 뭐 연인은 예. 1,700만 명이었으니까 예.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인가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 체제 때 네. 장외 집회를 나가서 아. 장외를 아. 한 몇 달간 몇 달 한 두 달 기억납니다. 나, 네. 나가서 그 첫 네. 집회 한 5천 명쯤 왔던가 아마 오, 그랬습니다. 네네네. 저도 한 5천 명밖에 안 오면 어떡하지 이제 그때 그런 아, 경험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예. 예. 그런데 뭐 진짜 뭐 추산은 다 다르지만 저는 한 10만 명 이상이라고 충분히 예, 놀랐습니다. 저도 봤네. 아니 거의 저희는 자주 나가니까 예, 예, 예. 최소한 30만 정도. 아 예. 예. 그 처음에 경찰들이 이렇게 4차선 도로만 내놨다가 당원들이 와서 내놔 그러니까 아. 8차선 도로를 다 내주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 그래갖고 시정하겠습니다. 30만 명. 예. 조금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했더니만 예, 예, 그렇죠. 겸손하게 시청 앞에서 숭례문까지 쫙. 예, 예, 예. 아 그랬군요. 굉장한 그 예, 당원들이 예, 놀랐습니다. 뭔가 인계점들이 예, 폭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못 참겠다. 맞아. 이놈들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저 장관님께서는 그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 이름이 좀 길어요. 이게 좀 예. 검독 탄압 검독 탄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예. 하여튼 1인 시위부터 시작하셨던 거죠. 첫 주자로. 이건 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 21일인가 그때부터 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저희들이 쭉 그 1인 시위를 해왔어요. 네. 그 전에 감사원에 이제 감사농단이 심하잖아요. 네.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10월 21일부터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1인 시위를 했는데 아무도 심지어 서울의 소리조차도 뭐 보도 한번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 저희는 그 김은정 대표가 거기 가서 맨날 하시죠. 예,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예. 예, 아니 우리 저 용산 대통령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용산 대통령실도 저희는 아니 우리 1인 시위 아 그때 예, 예. 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래도 이제 굴하지 않고 쭉 이어왔는데 아 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이제 국회 나와 있는 국회 출입 기자분들 네. 또 타당인 이제 국민의힘 네. 의원들 또 우리 당 의원들도 이게 좀 이렇게 결집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 로텐다울 올라가는 그 계단 거기서 시작을 네. 했습니다. 아, 지금 거기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돌아가시면서 특검법 농성도 하고 있죠. 그럼요. 특검 예, 그 로텐다울 같이, 앞에서 예. 조를 짜서 예.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확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무슨 전가의 보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특검이라는 거는 12차례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네. 특검은 야당의 요구를 집권 여당이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형세가 될 때 특검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사위 트랙이 있고 국회 본회의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님이 하셔야 될 트랙이 있는데 뭐 국회의장님, 김지표 의장님이 결단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과 지금 정의당의 입장이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의당의 입장을 모아서 모으면 대체로 몇 가지 할 수 있냐면 탄핵발의 대통령 탄핵발의 뭐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오해하지 마. 네. 말 조심. 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3분의 2 개헌 발의 그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네. 또 하나는 법률이라도 지금 집권당이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네.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할 수 있는 5분의 3. 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정의당과 진보 성향의 이제 비교섭 단체 의원들까지 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예, 무소속을 하면 181석쯤 돼요. 181석. 예, 뭐 그런데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 8개월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패스트 트랙 채우고 네 패스트 그러니까 슬로우 트랙이죠. 아, 그렇지 패스트 그렇지 예. 그 최소 8개월이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이 네. 2월 달이니까 8개월 되면 10월 네. 그것도 빨리 하는 경우에 네. 10월 더 늦어지면 뭐 11월 12월 총선 국면이죠. 네. 글쎄요. 제가 우리 당 조사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대외적인 여론조사를 다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그 수용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점점 더 높아지고 70% 가까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파도 어느 아.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 뭐 깡다고 세다고 하니까 그 통이 뭐 무슨 통인지 그 저 뭐 그렇긴 하긴 하겠지만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선 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 이슈를 그대로 뭉개가지고 아마 무혐의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하는 폼 봐서 네. 이걸 뭉개가지고 어떻게 지금 저 총선을 치러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의 문제고 국민 여론의 문제다. 네. 뭐 내일 모레 법원 선고가 있는데 뭐 어떻게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지금 기소된 그 공범들에 네.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고 유리하게 나오면 무슨 뭐 또 무슨 뭐 무죄나 무슨 뭐 공소시효 뭐 이런 거 가지고 뚝딱뚝딱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국민적 의혹은 가셔지지 않는다. 이거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역대 정권에서 야당에서 특검을 강하게 요청할 때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도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특검법을 저하고 상의해서 최종 합의를 한 그 장본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저 지금 뭐 절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 위치상 그래도 한번 지켜보죠 한번. 그럼 법사위에서 그 슬로우 트레인지 패스트 트레인지를 안 태운다 그러면은 안 태워도 그 본회의에서 180명이 합의해서 그걸 본회의에 부의하면은 그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본회의에 부의해서 그 다음에 다시 법사위로 돌아와서 다시 또 내려와요. 예, 심사할 수 있는 기간 그게 한 뭐 6개월인가 그렇게 돼요. 아.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까지도 결론을 못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다시 본회의로 가는 거예요. 상정해서 아, 표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늦어도 올해 안에는 돼요. 김진표 의장님한테 달려있어요. 설마 김진표 의장님이? 설마. 이제 거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결국은 김진표 의장님한테. 아, 김진표 의장님은 압수수색 당하실 뭐 이유 없을 테니까 뭐 잘 하시겠죠. 뭐. 알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막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변수가 내일 모레 열리는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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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선거 공판에 대해서 주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유죄가 네. 나와야 되는 게 네. 당이고요. 네. 이 주가 조작의 수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대로 100% 다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모 씨라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도망갔는지 자진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영장 청구하니까 바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됐고 대부분 네. 전주.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전주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전주가 아니라 전주죠. 전주는 저기 전라북도에 있는 도시 이름이 전주고 예. 전주. 그건 인정하잖아요. 근데 전주도 지금 기소돼가지고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3년인가 구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같이 선고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굴렸던 그 돈의 금액을 보면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3차 주가 조작이 있는데 그거에 다 지금 거래가 있거든요. 그 규모로는 아마 랭킹 그 전주 중에 전주가 꽤 많은데 네. 랭킹 제가 정확한 이유 조심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상위 아주 그 랭킹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고문에 김건희, 치은순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판시가 나오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공소장 네.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재판하는 거거든요. 기소되지 않은 것을 재판장이 이유 중에 이제 쓸 수는 있어요. 뭐 방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기소된 그 공소장에 보면 김 여사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200몇 번 뭐 이렇게 구체적인 횟수도 특정하는데 제가 안 세봐가지고 네.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200번이 나와요. 네. 나오고 그 200번에 나오는 그 아마 이제 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그 명칭이 네. 가나다라 마바사 뭐 고노도로를 뭐 하다가 도 땡땡으로 나오는 분이 그분 아니냐라는 그런 몇 가지 기사도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판결에서 네. 유죄가 나오면 네. 이미 공소장에 그 별지로 해가지고 범죄 일람표가 쫙 있는데 거기에 그 김건희 여사가 나오니까 네. 최은순 씨가 나오니까 아. 판결문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판결문에 거기 나올 수밖에 없죠 이름이. 그러나 공범이다라는 거는 기소 자체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그 거래의 내용, 내역으로서 네.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 정도는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 하여튼 어떻게 판결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안에 김건희, 치은순이 같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라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나왔고 많이 전주를 해왔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사들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해야 법정에 가는데 수사에서 기소해야 되는데 그걸 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심지어 왜 특검의 당위성이 커졌냐 하면 네. 이번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네. 관계없이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네. 되는 거거든요. 예.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는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등의 주가 조작 선수들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네. 이 같은 팀입니다. 수사도 했고 중앙지검에 수사도 했고 그 수사팀이 바로 공소유지팀으로 들어와서 네.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뭐 저는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만 저한테 보고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법정에서 뒤늦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7초 거래라는 거 주가적 선수들이 딱 문자로 지시하니까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매도 주문을 냈고 직접 주문이잖아요. 7초 만에. 8억인가 뭐 예, 그거를 매수한 사람은 주가 그 지시를 했던 주가 조작 선수 민모 씨가 상당 부분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간접 증거면 유죄가 충분하게 나올 만한 겁니다. 네. 나올 만한 건데 그 열심히 한 공판팀이 사실상 해체됐단 말이에요. 또 지방으로 발령되거나 뭐 미국에 어디 미국에 간다거나 뭐 어디 보내 준다거나 그럼 그 검사로서는 뭐 우리 말로는 why not? 왜 그걸 싫어하겠어요? 예, 예? 그렇지. 뭐 그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예, 그러나 지금 보면 거의 뿔뿔이 다 해쳐졌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항소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그 항소 의지가 일단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팀은 이 공판팀은 네. 사실상 해체된 거 아니냐라는 한 가지. 아. 두 번째는 네. 따져보니까 예. 조금 여기서는 천천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예, 이거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미 그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언론들이 안 써줘요. 안 써요. 저희가 해서 기사도 만들고 쇼츠도 만들게요. 네. 예. 그 김우겸 대변인이 고발당한 거.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주식. 예, 우리 기술 주식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우겸 대변인을 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그거와 관련된 것을 뭐 뉴스타파나 SBS나 그런 팩트는 다 보도를 했어요. 네. 그 내용. 우리 기술과 관련된 김건희 씨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주식거래를 한 게 있다. 네. 그 보도를 했는데
왜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대통령실에서 고발까지 했느냐, 그 행정관 시켜가지고. 네. 이 우리 기술과 관련된 그 이중에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는데 그거를 이미 남부지검에서, 남부지검 여기 관할이네요. 여기 이거 관할. 네. 네, 유용하 교수님 압수수색하면 여기 이제 백은종 대표님이 먼저. 백은종 대표님 먼저겠죠. 예. 예. 당연하죠. 예. 예. 그분이 이제 워낙 자주 그러니까 아무튼 예. 예. 그 우리 기술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남부지검에서 이미 2012년도에 아. 수사를 했어요. 그래요? 했어요. 아. 했는데 그 주가 그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누굴 기소했냐면 김모 지점장, 예. 토로스 증권의 김모 지점장. 네. 이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2차 주가 조작의 주범이에요. 아까 제가 그 문자로 네. 김건희 여사한테 지시했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네. 네. 도이치 모터스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김모 지점장을 이 우리 기술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이미 네. 2012년도에 그리고 네. 기소를 했는데 기소 내용은 정작 자본시장법 위반 즉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한 게 아니고 연이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네. 즉 특경가법 수재 등의 혐의로 네. 엄한죄로 기소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2012년도에. 2012년도에. 결국은 2012년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의혹은 네. 이미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파악한 거 아니냐. 파악해가지고 아. 조사했고 그것이 홍사훈 기자가 말하는 네. 그 금감원 그 뭐죠 도이치모터스 그 부당거래 133호 사건 번호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했고 예. 도이치모터스 네.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는 아니지만 우리 기술과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로 2012년도에 같은 해에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사했는데 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를 한 게 아니고 엄한 특경가법 배임 수재 네. 혐의로 기소를 해서 유죄 확정이 됐어요. 네. 이 김모 씨가 네. 토로스 증권 김모 씨가 예. 이 근데 이 토로스 증권 김모 씨는 네. 바로 대장 저 도이치 모터스의 2차 주가 조작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깊은 게 아니라 이 네. 주가 조작 혐의를 사실상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의 변호사가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 기술 이 사건의 변호사가 양모 변호사라고 직전에 남부지검의 형사 1부장을 했던 분이고 양모 변호사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양모 변호사는 누구냐 하면 대장동 사건에 얽히고 얽힙니다. 야. 대장동 사건에 박영수 특검과 함께 남욱 그리고 조우영이라는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비리 사건의 변호인. 맞아. 얘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대장동하고 도이치하고 우리 기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2012년도, 13년도의 당시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 도이치모터스든 우리 기술이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쉬쉬하려고 했다는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난다. 예, 특가, 뭐 특거를 이제 저, 주가 조작 몸으로 이제 그 당시 처벌되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 관련 예. 그거가 이제 명백한 증거다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소장에 주가 조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뉴스타파 그렇게 보도도 했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김의겸 의원이 그걸 얘기했을 때 뜨악했겠네. 여러 명이 뜨악했겠어. 이 지금 말이에요. 우리 그 그러죠, 그러죠. 그것까지 결합되니까 어떻게 거기, 이야. 어떻게 거기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뜨악했겠어 예, 그냥. 뜨악하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야 바로, 예. 집어넣어. 예. 뭐 집어넣지 않아. 자 집어넣지 못하지 않아. 입을 집어넣어 이렇게. 예. 아무튼 아, 이게 예.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 재판 결과가 1심인데 예. 네. 어찌 나오든 간에 이 국민적 의혹은 커지면 내일 모레 아마 또 뭐가 나올 겁니다. 이 선고 전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 좀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네. 좀 뭐 좀 천천히 예 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네. 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 한동훈가 그 한동훈 장관 국회에 나와갖고 아 이건 문재인 정부 때 다 조사하고 기소 한 건데 왜 기소 여자분 아니 그지 김건희 여사 기소하지 않고
알았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고. 추미애 장관님하고 박범계 장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왜 그때 저 증거가 있는데 예. 왜 기소 못했냐. 그래 제가 왜 수사지휘 할 만한 누구더라? 그 저 국민의힘의 그 여자분 김외자 뭐 있잖아요. 김행? 예, 그분이 뭐 저를 신랄하게 비판했던데 왜 저 저보고 그 뭐 그 도이치모터스의 대장이라고 표현했던가 뭐 아무튼 지휘자라고 표현했던가 뭐 아무튼 뭐님이요? 예, 예. 왜 갑자기 왜? 그러니까 왜 저 증거가 있으면 기소 못했냐? 그러니까 얘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첫째 그러면 그렇게 증거가 없다고 자신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3월 달이고요. 네. 작년 3월 달. 거의 1년 다 돼가잖아요. 네. 5월 달에 취임했잖아요. 네. 거의 10개월 다 돼가잖아요. 왜 지금까지 무혐의 못하죠? 두 번째. 거꾸로, 지금까지 왜 무혐의를 못하죠? 네, 거꾸로 저보고 증거가 있으면 왜, 너 왜 기소 못했냐? 네가 다 지휘하면서. 지휘한 거 없어요. 없고요. 거꾸로 그러면 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더군다나 영부인인데 왜 저 무혐의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정에서 나오는 그 공판 관여 검사들이 그렇게 뭐 폭로성에 가까운 진실들, 네. 도이치모터스의 예, 김건희 여사 예. 연루된 그 진실들을 예.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그 검사들이 용기 있게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 한덕수 총리 뭐 어제 다 인정했다가 그 어? 또 김건희 여사 소환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서영교 의원이 물었는데 인정했고 심지어 안 나간 이유까지도 방어권 측면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 뒤에 저 국민의힘 의원인 최영두 의원이 또 물었는데 또 인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양양자 의원이 물으니까 아 뜨거워 해가지고 아니라고. 세상에 말이요. 아무리 총리님 그 아무리 세상에 그런 그 모든 사건을 신문 보고 하시는 분이니까. 아, 근데 그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가 있다는 거는 신문 보고 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신문에 어디 나왔? 있었구나. 저기 두어 개 언론에서 나오게 나왔는데 그거 보고 언론에서 알았습니다라고 안 했잖아요. 그게 진실이죠. 하나 이제 양파 껍질까지. 저는 뭐 재직 중에 보고 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런 저런 내용들이 다 법정에서 나오고 총리 입으로 나오고 네. 네, 오늘 입이 많이 나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상민 장관 탄핵 안정이 지금 간단히 할까요? 오늘 이제 통과되는 거죠, 본회의에서요. 예, 뭐 예, 통과하려고 합니다. 뭐 말씀 들으셨겠지만 몇 가지의 뭐 우려사항이라고 하여튼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인데 김도읍 위원장이 그 이제 법사위원장에 소추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헌재에서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이상민 장관이 한 것이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거 기각당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네.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고 네. 각자의 본분과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건 헌법에 그렇게 권한을 정해놨어요. 네.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권과 범위 내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위헌 위법한 중대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 보는 거고 그 근거는 헌법상의 첫째 국가의 재난 예방 의무를 위반했다. 네.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따라서 거기에 입각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위 성실의무라는 게 있는데 네. 이태원 참사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그렇게 서서 죽은 그걸 보면서 이상민 장관이 대했던 태도 네.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잘못은 물론이지만 네. 대했던 태도들을 보면 그거는 성실의무를 아주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 크다. 네. 그다음에 재난안전법상의 여러 가지 뭐 보고 의무 또는 지시 의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그래서 네. 그 위헌 위법이 중대하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직업공무원으로서의 평생 공무원을 직장으로서 삼는 직업공무원들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법적인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이상민 장관을 직업공무원처럼 영원히 바꾸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고집하고 있는 거죠. 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법적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꼭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는 그런 법적 책임이 아니에요. 네. 헌법의 책임이라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헌 입법이 중대하다고 보는 거고 네. 우리 당은 그렇게 해서 당론으로 생각을 네.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김도호 위원장. 예. 만약에 오늘 탄핵 소추가 이제 의결이 되면 예. 소추 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됩니다. 그렇죠. 김도호 위원장이 평소에 했던 것을 보면 열심히 하지 않거나 나는 오히려 더 반대로 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소추인이 변호인. 야, 명언을 하셨네. 예. 그래서 입을 예.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아,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권성동 그 의원도 저 박근혜 현역 대통령을 탄핵할 때 소추위원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약간은 조금 뭐 좀 미기적거리고 약간 좀 회방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권성동 위원장이 자기 직분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소추위원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변호사들 이게 잘 짜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귀추가 주목됩니다. 귀추가. 예. 흥미롭네요. 예, 대단히 흥미롭네요. 김도호 위원장 고민되겠네. 참 밤잠 안 오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고민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 요거 하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건데 사법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한 임기가 6개월 남았죠.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수장도 바뀌는 해라고. 대법관이라든가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교체된다라는 네. 이렇게 되면은 사법개혁이라는 부분들은 다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법부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까운 사람들 할 테고 그럴 테니까 굉장히 한 축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이 사법부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게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어떤 매체도 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대단히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네. 네. 결국은 수사에서 마지막으로는 재판으로 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는 네. 근데 그만큼 관심이 없는 측면이 아쉬운데요. 대법원은 지금 당장 이제 조재현 대법관님하고 박정화 대법관님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올해 이제 네. 교체가 됩니다. 아. 그래서 먼저 아마 조재현, 박정화 순서, 그다음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순서인데 이 결국은 대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룰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법원장의 목, 어떤 경우는 대통령의 목 이런 그래서 대통령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이 마쿠 이런 교섭 네, 같은 네. 거, 협상 같은 걸 네. 해왔죠. 그런데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행을 존중해 줄 것인가. 아마 거의 김명수 대법원장 고 전에 바뀌는 두 분의 대법관에 거의 자기 뜻대로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3분의 이제 총 14분의 대법관이 계시지만 한 분은 지금 법원 행정수장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네. 13분의 대법관이 소부를 세 가지 소부를 구성하거나 전합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데 보수 대법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기 입맛에 맞는 보수 대법관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는 대법관 네, 입맛에 맞는 그럴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 크고 예.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작년에 통과된 그 수사권 수사 기소 분리 법안 뭐 검수완박이라 표현하는 그 법안이 지금 위원으로 네, 지금 올라 예, 한동훈 예, 장관 예, 등의 한 것이 있잖아요. 그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저는 유남석 헌재 소장님께서 임기 중에 내년 아니 올해 임기가 끝나는데 올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이선의 헌법재판관님, 이석태 헌법재판관님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네. 이분들 3월, 4월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3월 전에 결론을, 그럼 2월이네요. 아니면 3월 초 예, 얼마 안 남았구나. 결론을 낼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두 분 재판관님이 바뀌면서
이 몫은 이 이선의 이석태 재판관의 이 몫은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이 대법원의 몫입니다. 예, 3대 3대 3으로 예, 예, 그렇게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김건희, 맞아, 이상민 네. 장관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월과 4월은 헌법재판관의 후보 지명 거기에 대한 국회 청문회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의결할 탄핵소추 의결 네. 그리고 소위 이제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네. 대한 위헌 심판 네.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우선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 소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아주 요동치는 그러한 국면이 보여질 겁니다.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하고 민주당에서 그 막을 뭐 어떻게 뭐 제어할 방법이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 것이 가장 큰 네. 지금 아쉬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것이 그 원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나 예. 그렇다고 그래서 망연자실하게 포기하거나 네. 공포에 네. 휩싸여서 위축되거나 예. 무슨 내 입이 압수수색 될까봐 무슨 악몽을 꾸거나 그걸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싸우고 있고 드디어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예. 있고 또 장외에 나가서 네. 국민보고대도 했고 네. 많은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참여했고 네. 네. 다행스러운 건 여론조사의 지형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무슨 판이라고 볼 만한 네. 정말로 목부리는 게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파괴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낫지도 그랬어요. 낫지도 비슷해요. 완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유사 파시즘 비슷한 네. 느낌이 저는 있어요. 예, 정확한 예. 용어십니다. 예. 유사 파시즘. 예, 있어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그거 다 위법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당법 위반이고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친윤 공천을 하기 위한 포석들이거든요. 300만 원 당원이니까 예. 할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건 예. 다 선거법 위반이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 그걸 다 처벌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친박. 예. 아시잖아요. 네네. 거의 비슷한데. 네. 시간적인 차이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럼 그 전에 좀 내려오시면 되겠네. 그럼 뭐. 아이고, 선생님. 예. 그 얘기는 안 됩니까? 선생님. 아니, 국민들이 끌어내리면 되는 거죠. 마스크를 뭐. 써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역조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과 또 예. 민주당과 예, 뭐 야당은 할 수 없습니다. 짓밟으면서 싸워 나가고 한 발 한 발 한 발도 아니요 반발 10cm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임계점이 네. 옵니다. 예, 이 유사 파시즘에 대해서 예, 검사 독재가 이 유사 파시즘이 아니 정확한 예, 말씀. 예, 예. 과거에 뭐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파시즘의 예. 내용을 안 그건 대중 지지로도 받았지 그 예. 같은 거네. 아 그것이 다르네. 그래서 유사. 유사. 하는 유사. 행위와 네 유사 파시즘입니다. 예, 예. 정치학적으로도 예, 그렇게 분석할 예, 작동이 수 그렇다는 거고 예.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뿐이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저희 예. 또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진행하셔가지고 예, 예, 예. 예, 아주 여기 나오시면요 예. 하시고 싶은 얘기 딱 줘도 돼요 그냥. 아, 근데 입을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죠. 예,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네. 장관님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 상을 드립니다. 임세훈, 남태호, 임세훈 두 분. 박봉계 전 장관 나오셨고 인터뷰가 좀 중요한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네요. 아, 뭐 어떤 게 있었나요? 현 윤석열 정권은 유사 파시즘입니다. 아, 그 정확한 용어예요. 그렇죠. 정확한 네, 용어, 정확한 유사 파시즘. 네. 좋네요. 우리 집 뭐죠? 김의겸 의원이 얘기해서 고발당한 거 뭐죠? 우리 주식? 우리 주식? 우리 기술. 우리 기술과
대장동과 도이치 모터스의 연관성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는데도 전혀 받아쓰지 않고 그들은 받아쓰기가 이제 저쪽 것만 받았으니까. 네. 저희들이 아마 요거는 기사도 쓰고 저희들이 그리고 릴리스도 하고 그다음에 쇼츠도 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우리 박봉민 장관 저희들이 잘 초대했어요. 예. 네. 우리 이제 작가 선생님께서 아주 섭외 잘해주셨고. 그러니까 예. 저도 직접 나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방금. 네. 자, 그건 그렇고 좀 늦어져갖고 죄송한데 말씀드리다가 진짜 아야 우리 또 우리 상을 줘야지 또. 네, 상 빨리 드려야 됩니다. 상 빨리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하신 분들 오늘 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거, 예.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 그래서 우리 이제 담당 PD께서 이 투표 시스템을 이제 올릴 겁니다. 이거 네. 고난이도 투표 시스템인데 저희들 개발을 해서 예, 개발을 해갖고 고난이도 아니고 보통 네. 한 10만 유튜브 정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을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어떤 후보들인지 그부터 틀도록 동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안 나오네요. 예. 지난주 일요일에 또 제가 의미 있는 대구 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도 그렇죠. 오셨죠, 잠시? 아, 우리 저 임재우 소장님도 대구에서 뵀어요. 네, 예. 대구에서. 맨 앞쪽에 또 고향인데 안 보이시대? 예,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예. 아, 그랬어요. 뭐 안 부르는데 가기도 그렇고 해서. 네. 저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랬습니까? 예, 오셨어요? 근데 대구가 진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정말. 그 저희가 집회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저는 길거리에서 욕을 엄청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막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 뭐지?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동대구역에 딱 내렸는데 저는 네. 오전에 일이 있어서 그날 방송이 딱 내렸는데 딱 오른쪽에 이 뭐죠? 큰 그 전광판 같은 거 있죠. 네. 1. 윤석열, 2. 윤석열, 3. 윤석열 뭐야 그만 나와 이야 딴 나라 온 것 같다 딴 도시 온 것 같다 느낌 받았는데 실제로 행진하면서 보니까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신 그 행인분들께서도 박수 쳐주시고 뭐 응원해주시고 그러니까 딱 가다가 그 보수 집회를 매번 참석했었던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가 계신데 예. 그분이 이제 그 앞에 나가서 계속 진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제 그분을 알아보신 거예요. 태극기 집회 매번 나가셨던 네. 분이니까 야 너 뭐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막 무슨 막 얘기하시니까 네.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우리 편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조작 검사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 굉장히 재밌었다. 그랬구나. 하여튼 참 그렇죠. 따지고 보면 아이러니하죠. 박근혜를 지지했던 네.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시켰잖아요. 우리 남태우 배우님은 오셨었어야 돼요. 아니 뭐 아니 왜 그랬냐면 우리 네. 저 백은정 대표님하고 네. 정혜택 갑자기 생각. 정대택 선생. 네. 안혜욱 선생. 다 계시죠. 정대수 회장님 두 분이서 네. 일찍이 선문시장을 가서 이 아이놈아 하셨거든. 아 그렇지. 선문시장. 거기에 우리 남태우 배우님이 같이 있었어야 되거든. 그 응징을. 몇 가지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 80년대 시위하면 선문시장에서 제가 이제 투쟁 위원장 뭐 이런 것만 했는데 그랬어요. 상가에서 시칼 들고 보통 오셨어요. 예, 데모를 한다고 시칼 들고. 그래서 경찰이 오길 천만 다행이다 이럴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 저 보니까 우리 임 소장님하고 아니요 우리 저 경산에 계시잖아요. 네, 대표님하고 또 뭐 정대택 선생, 뭐 백은종 선생 앞줄에 딱 있더라고. 그게 앞에 나갔으라고 그러더라고. 맨 앞에 또 발언하는 원래 내가 이게 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갑자기 앞에가 있더라고. 나 갑자기 그거 가 들어가래. 맨 앞에 혼일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난 몰라 하는 대로 했어 그냥. 어이 갓세운 대구 침공. 좋았어. 갓세운 대구 침공. 보고. 근데 거기 그 다니신 데는 도심이야. 거기 또 아까 집회 사회자가 보수 집회하던 강민구 씨.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민주당 대구 시당 위원장이 또 강민구야. 강민구 위원장이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성구에서 지금 하고 있던 분인데. 그래서 그것도 아이러니하고 뭐 지금 뭐 이런 같은 분들 워낙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제 좋은 분들이 진짜 합작이 어떻게 보면 그 강민구 씨 사회 보고 또 강민구 위원장도 왔을 거야. 그래서 보는데 그쪽이 또 곽상도 지역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동대구는 딱 오면 바로 또 신세계 백화점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쪽은 또 윤석열 지지기 좀 성향이 강하고 도심은 젊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곳이에요. 아니, 명동을 지나가는 거죠. 타카피가 공연하는데 그냥 열기가 그냥 뜨었더라고 그냥 뜨고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진짜. 그래서 저도 가고는 싶었는데 아 내가 전화할 걸. 가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나? 전화해서 뒤에 가서 딱 숨어서 몰려다가 제가 저 유튜브로 열심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준비된 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정유라 낄낄 빠빠상 미치겠다. 강신업 제2의 도도한 강용석 상 심평 천공 비니상 이상민 뒤로 넘어간 미사일상 과연 오늘의 대상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진만 봐도 이상민 재밌네요. 장관이 아니라 이상민 의원이네요. 의원이요. 예. 이상민 의원. 예. 그다음에 심평. 네. 아 이거 뭐 탈당. 네. 그다음에 이제 탈당하겠다. 강신업. 강신업이 정유라. 정유라지. 네. 아, 오늘도 좀 뉴페이스가 많네요. 굉장히 뉴페이스 위주로 뽑았고요. 저기서 이제 우리 PD님이 아마 재밌으라고 한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하고 이상민 의원하고 상당히 다르죠 지금 상황이. 다르지, 상당히 다르고 내부 총질 소위 안에서 돌던진 사람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래 네. 이상민 장관을 하기로 했는데 이상민 의원으로 교체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상민 장관 어차피 탄핵 소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실 거고 저희가 따로 또 상을 드려야 될 분은 이상민 의원이 아니냐. 예. 그것도 두 분의 깊은 인연. 아까 이름도 얘기했지만 강민구 예. 뭐 김성태 이재명 또 여기에 지금 뭐 이상민. 예. 똑같은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에서도 이제 네 명의 후보에 대해서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준비하면서 예. 지금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 네. 생활 중기도 지금 뭐 이 정유라, 강신업, 심평은 아직 없네. 이상민. 네. 서울의 소리에서도 그거 좀 투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부터 알아보실 정유라 겁니까? 씨인데요. 정유라 씨인데요. 이제 개명했으니까 최서원 옛날 최순실 씨 이제 오랜만에 딸이죠. 것 같아, 이름을. 예, 오랜만에 이름을 듣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님 딸 조민 씨가 이제 언론에 나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떳떳하게 살겠다 말해서. 네. 그래서 심경을 이제 토로를 했죠. 이제 그동안 네. 어쨌든 가족이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고 예. 여러 가지로 아픈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의 심정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예. 했다. 그래서 매우 당당하고 네. 당찬 모습에 저도 참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조민 씨가 이제 나오니까 갑자기 예. 정유라 씨가 발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너희 아빠는 네. 나한테 왜 그랬을까? 뭐 웃고 간다.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 그래서 뭐 아시안 게임은 동네 메달을 갈갈보로 따는 건 줄 아냐? 라고 이제 뭐 직격탄을 뭐 이른바 날렸는데요. 근데 이 정유라 씨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님이 최서원 씨한테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요. 지금의 윤석열, 한동훈이 네. 본인이 엄마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본인이 엄마한테 45년 구형 때리고 본인들이 수사 가혹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렇지. 한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한테 뭐라고 거기다 해야지. 거기다 얘기해야지. 왜 그 뜬금없이 조민 씨랑 조국 장관님한테 왜 갑자기 이렇게 집중포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예. 겁니까? 아이러니 또 나타나왔고 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자기도 이제 한 자리 끼어보려고 왔는데 지금 네. 사실 낄낄빠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낄때 끼고 맞습니다.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지금 잘못 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볼 때 약간 비교체험 극과 극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스펙도 웃기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요즘 또 문제점 되는 게 네. 외모를 가지고 말한 그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고는 예쁘니까 예쁘다 이렇게 한 분도 있는데 그것을 기레기에서 막 그 외모 품평했다고 막 그러는데 네. 사실은 내면의 아름다움인데 외면의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비교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화면만 봐도 네. 두 분 보면 정유라 씨가 상당히 억울해 보이긴 해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 승마 선수 자질 얘기했지만 네. 사실 7, 8억짜리 세계대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을 탔잖아요. 그럼 그 말을 이재용한테 받은 거고 이재용은 또 86년인가요? 아시안 게임 승마 선수, 아시안 승마 선수권 대회 마장 마술에서 은메달 딴 사람입니다. 그 기운 받고 또 자동차 경주 가는데 누군 대부분 소나타 타는데 혼자 네. 페라리 바다가 탔어요. 그래놓고 무슨 자질이 대단하다. 이걸 가지고 조민 씨하고 비교한 게 웃기는 거고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법률적으로 네. 많이 걸려 있지만 그 부분에서 사실 웃기는 게 성적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토익도 그래요? 만점이고요. SAT 같은 경우 미국 모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2130점 엄청난 점수입니다. 외모 부분 자체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서로 전혀 맞지 않는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한번 들어와서 네. 나한테 왜 그랬냐. 사실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해서 박근혜 정권 몰락에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하고 다르죠. 근데 낄낄끼 빠빠 상은 왜 낄끼 빠빠야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낄낄 때 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거 이제 제대로 못했다 네. 이런 거고요. 아무 때 들어왔다 이거죠. 네. 정유라 씨. 다 나 되는 거구만. 네. 제가 사실. 방금 제가 얘기했는 게 제 얘기는 정말 안 들으신군요. 네. 저 왜 좌파만 봅니까? 아니, 오른쪽으로 좀 보세요. 나 이거 지금 어디가 좀 높은가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아, 누가. 오른쪽으로만 보시고 제 얘기는 보는 척만 하고 듣지. 지금, 네. 듣지 않습니다. 지금 치열해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말 좀 합시다. 투표율이 치열해요. 아니 지금 이게 저 남태배 의원님 지금 누구 미는 거예요? 정유라 씨 미는 거예요? 아니 꼭 그건 아닌데 약간 정유라 씨 심정에 빙의가 됐어요. 저쪽이 조민입니까? 네. 아 알았습니다. 왜 예. 나는 정유라입니까? 왜 내 얘기는 예. 안 듣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뭐 제가 학교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예. 제가 이화여대 출신이어서 아, 그러세요? 선배입니다. 네. 근데 한참 선배죠. 정유라의 선배네. 한참 선배인데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이화여대에서 정유라 부정 입학 문제로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거든요. 후배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예. 그때 직장 다니고 있을 텐데 갔었어요, 후배들, 같이? 네, 후배들 가서 도시락도 한번 쫙 돌리고 한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화여대는 승마로 들어오는 경우가 제가 다닐 때는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었어요. 그래서 승마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학교가 승마로 체육 특기자가 있다고 저도 그게 매우 놀라웠는데 그게 사실상 정유라 맞춤 특혜 전형이었다라는 그렇죠. 게 그 당시에 이제 나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참 모르겠는데 여대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학사 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심하죠. 네,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제가 학점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비겁한 변명이지. 근데 정말 근데 성적을 웬만하면 잘 안 올려주고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어필을 해도 교수님들이 엄청 까다로워서 학점 관리가 좀 매우 상당히 어려워요. 네.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성적이 매우 많이 뒤집혔습니다. 사실상 거의 낙제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막 3.0 막 이렇게 3.3 이렇게까지 막 상승을 했던 그러한 전례가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사실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화여대 학생들 중심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엄청 봇물처럼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는 웃긴 게 얼마 변희재 대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뭐 그 엄청 큰 집에서 그 무슨 도우미랑 84평 복층 살고 있는데 맞아, 그, 자기 거, 어렵다고 계속한다. 그래서 도와주러도 몇 번 갔었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유라 그렇죠. 씨가 다니다가 그만둔 이화여대의 선배이신 우리 갈세연 갈세연 소장님 아니 이거 좀 저도 해요 좀 제가 사회자인데 예예 예, 좋죠 갈세연 소장님 예, 예, 정유라에 예, 대한 편이었어요. 예, 그런 과거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뿐만 아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 후배 저 딸도 다니고 있었는데 선배들 와서 도시락도 돌리고 해서 이제 럭셔리한 시위를 했는데 이대생들이 시위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완전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맞습니다. 판단한 거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네. 스스로 이건 말이 안 된다 했고 아까 학칙 개정이 몇 가지 부분 또 있습니다. 다 하는 얘긴데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이대는 사실 결혼하면 못 다니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 2015년에 사실 바뀐 게 정당한데 네. 2015년에 학칙 개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뭐 그걸로 휴학이 가능해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15년 5월에 출산한 정유라 그리고 9월에 학칙 개정 그 승마로 입학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의구심이 굉장히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부정 입학 예.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따지고 보면 선배죠. 1981년쯤에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박근혜 재단 이사장이 부정 입학 29명을 했어요. 그래서 재단 이사 물러나고 그리고 4인방인 문고리 4인방이 날라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30년 뒤에 복사판으로 그대로 정유라 최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가 도돌이표 된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다른 후보들도 있으니까 네, 너무 정유라를 미시는 정유라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임세훈 소장님께서는 정유라를 미는 것 같아요. 동문이라고. 입학 취소됐기 때문에 사실상 동문 아닙니다. 동문 아니네. 잠시 이제 발을 디디다 가는 거죠. 갈세연 소장님은 저는 다 졸업까지 예, 하셨고 제대로 학점도 높으셨고 예. 학점은 낮지만 학점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아니, 졸업은 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문 닫고 나오신 거죠. 더 오실 분 없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오신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어쨌든 두 번째 후보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여성 가산 5% 그래서 네. 좀 높은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예. 강신업. 아,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아, 이제 아, 참. 아, 컷오프가 됐는데요. 컷오프 됐어. 이게 참 저는 정말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말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도대체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가 되는 것?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 한 명 한 명이 범죄 사실이 많다 그러면 윤리위에서 먼저 후보를 쫙 보고 거기서 컷 시키는 건 있어도 그 느닷없이 쏙쏙쏙쏙쏙 몇 명만 찝어서 컷오프를 했는데요. 이른바 뭐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을 그렇게 컷오프를 시켰는데 근데 웃긴 게요. 적합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5등으로 나온 조사도 있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를 넣었어도. 근데 희한하게 더 훨씬 꼴등인 분은 오히려 컷오프에 통과가 되고 강신업 변호사는 이제 컷오프가 된 거죠. 근데 이유가 너무 웃겨요. 근데 왜 내가 그럼 떨어졌냐. 내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국민 정서, 도덕성, 인지도, 국민 신망 등 종합적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참 명예가 여러 가지 훼손됐을 것 같다. 이런 이유라면 예를 들어 뭐 당신은 뭐 음주운전 경력이 세 번 있어서 그랬습니다라던가 구체적인 명확한 사실이 있던가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뭐 국민 신망이 뭐 낮다 뭐 등의 이유로 이걸 컷이 된다? 이분들 이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미 가처분 신청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강용석상 뭐라고 했죠 아까? 도도한 제일 도도한 강용석상이죠. 그러니까 강용석 그 의원 강용석 씨도 그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냈는데 컷 시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뭐 근데 이제 등 이유. 따지고 강용석보다는 강신업 같은 강신이면 좀 더 억울하죠. 왜냐면 강용석 총장 같은 경우는 사고도 많이 쳤고 막말도 많이 했지만 도도맘 사태도 있었고 도덕성도 뭐 전혀 네. 사주해 가지고 또 변호사로 사지 말아야 돼 예. 법률 개입했고 그런데 이제 강신업 이런 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전두환 정권이 저는 훨씬 쿨하다고 봅니다. 오늘 내 뒤에 노태우 친구야 노태우 회가 당대표 시켜 장관 시켜 대권 후보 시켜 그리고 자기가 배신당해도 다시 죽을 때 친구야 자리는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을 존경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형식적으로 법치주의 됐으니까 이게 일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경원 날리고 안철수도 어디 유난인데 안철수 아니면 자기 당선됐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바로 배신하고 그리고 나경원 다시 꼬셔가지고 김기현하고 악수하게 강제로 만들고 이렇게 이런 그 당무 개입을 해놓고 나 300만 원 내는데 못할 게 뭐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면이 안 서는 그거 유튜버가 자기 지지했다는 게 민망하니까 이런 사람 날린 게 아니냐. 근데 우리 권희사랑 전 네, 회장인데 우리 여사님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뭐 이룰 수가 있어. 지금 부부싸움 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이번에 친윤과 친김의 대결로 갔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거 하면 서울의 소리 영향도 크지 않았을까. 또 그러니까 임 소장 영향이 컸다. 아, 왜냐 임 소장은 그거 인정해 내가. 아니 왜? 왜냐면 김기현 대 강신업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좀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임세훈이 하니까 바로 날려버리는 거야. 아. 그래도 나경원도 날렸잖아. 네. 나경원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맞잖아요. 검찰하고 내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임 소장 입에 거론이 되면 다 날아가는 거야. 아. 그 양강 구도 안 되고 지금 안철수인데 안철수 드랍 될 거다 했는데 아. 그거까지 맞으면 다 맞춘 거야. 예. 자기 성적은 나쁘지만 굉장히 잘 지금 정유라와 강신업의 양강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이고야. 그래서 독주하고 있었는데 강신업이 좀 따라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독자들이 막 투표해주고 계세요.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에도 제 이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 했어요? 제 이름 언급하면서 너무 아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했던 임세훈 씨라가 내가 뜨는 후보다 잘 될 거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 굉장히 신망받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뭐 제가 뜨는데 어느 정도 일조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아웃됐구나. 아니 그래서 컷오프 됐을 때 약간 뭐지 심정적으로 약간 미안한 마음. 아니 그거보다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맞췄잖아.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됐습니다. 예. 집회 뭐 변희재하고 여자 변희재 이런 진화투표 해버리고 강신은 비니까 강신은 날라가고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게 네, 그 빨리 강신업 변호사는 정말 그 자기가 실권이 있다고 한다면 김 여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나라의 진짜 실권자가 누군지 한번 본태를 보여주세요. 구제할 수 없나요? 글쎄요,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근데 이제 이게 가처분을 냈기 때문에 아 가처분을 냈어요. 어떻게 이게 인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나중 가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정당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위법의 소지가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정당법에 의하면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강신호 네. 그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49조 정당법 49조 위반이다. 네. 네, 자유방해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금의 네. 사실상 이번 경선을 오락 쥐락펴락했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번 이런 컷오프를 시켰던 뭐 연관된 사람들은 나중에 위법 소지가 조금 짙다 네, 그런 의견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건 법률가들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강신업이 그걸 통해서 올라가면 네. 이게 또 달라 변수가 달라질 수 있죠. 네. 근데 뭐 나경원도 날렸는데 그거 따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분들이 아닌 것 같고 검사 대통령의 판사 대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밀고 변호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자, 우리 검판사 세상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강신호 부부가 좀 약간 좀 떨어지긴 한데 우리 좀 네. 다크홀 수 있죠? 후보. 세 번째 이분이 나온 판사가 달라질 것 같아. 아, 이분.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투표하고 계신데요. 네, 중간 결과는 이따 발표해야겠죠? 예. 자, 심평. 네, 심평입니다. 심평. 네. 이 사람 갑자기 더 유명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뭐 멘토다, 멘토였다라는 얘기하잖아요. 평가가 예, 예, 예.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예. 문제가 됐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 그랬더라? 많은 말을 했죠. 맞아.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논문 갖고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을 봤는데 매우 훌륭하고 독창적이라 생각한다. 맞아, 그런 얘기했었어. 네,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 복사 그대로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 아닙니까? 그거를 어디 네, 뭐 점지까지 그렇죠. 블로그도 본데 그거 보고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분의 이제 뇌를 약간 의심했습니다. 어디 아프신가 했고요. 그리고 수해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 여름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누추한 데 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망언을 해서 그 당시에 유명해졌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탈당하고 창당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국민 협박인 것이죠.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주작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어느 정도 전반적인 흐름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긴 어렵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한길이 그러니까. 또 나오고 김한길 억울하다고. 근데 사실 뭐 당을 만들고 부수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만약 대표가 된다면 양쪽 다 대표를 하고도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안철수가 대표되면 정말 재밌잖아. 당 새로 만들 거. 그 실제로 당을 많이 브레이크했고 실제로 네. 민주당에서도 그랬잖아. 민주당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권에 아니, 발이 없는 심평 변호사 얘기대로 예 가능성도 있죠. 윤석열 탈당해서 예 그 사람들 데리고서 네. 검찰당을 만들고 싶겠죠. 100명 데리고 할 거. 자기 말을 그대로 듣는 지금 왜냐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기성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도 날아갔으니까 안철수처럼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로 신뢰할 수 없을 거고 그런 면에서 미리 심평정 교수가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발언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꾸 부정을 하지만 저 계속 부정할수록 또 의심이 드는 거죠. 그 이분이 또 여기서 재미 들렸어요. 실제로 뭐 대구에 이제 경북대 로스쿨 대학원에 있었지만. 이분이 이제 예전에 약간 진보 성향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네. 막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막말로 지금 멘토까지 위치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공의 빙의됐지 않느냐. 아, 천공 빙의상을 그래서 천공 빙의상이구나. 네. 사실은 숨은 권력자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정말 참 뭐 멘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어떻게 한날 이런 사람들만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골라도 딱 어떻게 이런 분들만 있는지 참 이것도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그렇죠. 여사 주변에 누가 멘토인가요? 강신호.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사님의 행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게 숙고의 지금 시간이다, 여사님이.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멘토를 자처하다가 결국은 그 자기가 좋아했던 그 자기가 멘토를 자처했던 분의
파토를 내는 게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심평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김건희 아킬레스건은 강신업이 될 수도 있다. 쓸데없이 과다한 친밀감 보여서 괴롭은 거야. 최순실이 박근혜 멘토하다가 박근혜 파토가 돼버린 거야. 박근혜 입장에서 아, 왜 자꾸 친한 척해? 아. 딸까지 나와가지고 너 말 타고 말 타고 오고 이러니까 말 타고 달려가지고 멀리서 말 타고 광야에서 달려 정권 무너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에게는 이런 신평 같은 분들은 굉장히 기대줍니다. 왜요?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께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대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 안철수가 기대하고 당대표 있어요. 될까요? 글쎄요. 글쎄요. 되면 참 재밌는데. 근데 지금 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가 한 20% 가까이 1위고 천하람 변호사랑 그다음 김기현 의원이랑 거의 동률입니다. 정말요? 아, 네, 천하람 그런 조사를 제가 아까 봤어요 오다가. 그럼 김기현이 3등이야 지금? 3등 하겠나? 2등 아니면 3등? 2등 하겠죠. 근데 전화람도 많이 올라온 게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이준석을 비롯한 젊은 세대 나름 합리적 보수를 주장하는 또는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할 말은 하는 보수를 원했던 사람들은 전화람 좀 밀고 있죠. 진짜 그러니까. 끝나고서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나 싫어. 나 쟤네들하고 안 해. 그럴 수도 있겠네. 예전에 얘기했듯이 그 서청원 대 김무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김무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평 변호사가 정말 훌륭한 예언을 했다. 네. 아주 선견지명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평은 아직 지금 뭐 어떻게 신평 변호사도 많이 투표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래. 여전히 지금 정유라가 1등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여성 가산점이군요. 아니 이거는 이제 순전히 이제 갓세훈 소장님 영향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비교체는 극과 극이라고 했냐면 이 기레기지만 언론도 문제인 거예요. 두 사람 얼굴 똑같이 해가 사진을 내니까 그냥 정유라 씨는 텍스트만 냈었어야죠. 그래서 뭐 일이 좀 적어졌어요. 마지막 후보자. 네. 이상민 장관? 이상민 의원입니다. 의원입니까? 네. 아, 이거 왜 또 의원이라니까요. 알았어요. 네. 아, 뒤로 넘어간 미사일 상이네.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 보세요 한번.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면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잘린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잘렸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일을 같은 사람. 왜 이거 선정하셨어요? 지금 보면 계속 뒷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위대에서 시위를 가장하면서 시위대 앞줄에 돌을 던지는 이런 일, 정경보다 무서운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민 장관보다 이상민 의원이 더 싫다. 이런 분이 있을 정도로 뒤로 넘어간 미사일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너무 김여사 트집 잡고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때문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고 책임을 제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지만 그건 뭐 따르는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밀지 맙시다. 그러다가 또 이재명 지키기 소리 나옵니다. 그만합시다.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감사한 이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뒤로 넘어간 미사일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하는 말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말을 민주당 의원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김여사 행동 트집 잡고 하면 결국은 그게 우리한테 갈 거다라는 돌아온다. 이야기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조민 씨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떳떳하고 하는데 그게 국민의 정서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자꾸 방송에서 언급해서 나오면 그 사태 수습이 아니라 뭐 더 문제를 키울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언론은 이분의 말을 굉장히 실어. 잘 실어줍니다. 네, 이른바 내부 총질을 하는 말을 실어주는데 이거는 내부 총질이 아니라요. 그냥 국민의 상식과 적어도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납득할 만한 말을 안 하는 거죠. 내부 총질이 아닙니다. 그 자기 입장에서는 좀 보수 중도적 스탠스를 취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이 그건 그렇죠. 착각인 거죠. 착각이에요. 네, 그러면 탈당하시고 무소속 하시든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당론과 맞지 않는 사실상 해당 행위에 가까운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운이 좋아요. 대전에서 17대부터 내리 5선을 했습니다. 와 많이 했네. 네. 근데 민주당 한다고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좀 해서 열린우리당에서 출발해가지고 자민연도 좀 가지 않았었나 아닌가? 자민연은 모르겠습니다. 이쪽 움직이었는데 이분 같은 게 아까 얘기가 이런 논리입니다.
예전에 전두환한테 시위를 열심히 하며 와서 얘기합니다. 아, 시위 네. 취지는 좋고 뭐 할 수도 있지. 민주주의에서 말할 수 있지. 근데 위험해. 그거 자꾸 시위하잖아. 계엄령 일어나. 계엄령이나 총칼하면 국민들이 죽고 위험해. 그러니까 하지 마. 예.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따위 논리를 들고 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묘한 아까 이름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만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인연이 있어요? 이상민 의원과 이상민 장관의 인연이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뭔 년이 있었냐? 이상민 장관은요 사법연수원 18기고요 이상민 의원은 사법연수원 24기 6기가 넘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이상민 의원이 58년생 58년 개띠 이상민 장관은 65년생 7살 차입니다. 나이가 7살 차이가 7살 많고 사법연수원은 6년 늦어요. 합이 13년이잖아 합치면 13년을 뛰어넘는데 이 93년 94년도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이상민 장관이 근무할 때 거기에 법원 15로 실무교육을 이상민 의원이 받았어요. 13년 정도 격차가 나는데 따지고 보면 늦게 들어오고 나이는 많고 그래서 이 끈끈한 우정 13년을 뛰어넘는 우정 때문에 이러지 않나 할 정도로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초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디 가서 그냥 맨날 뭐 본인이 사법 리스크 있다, 뭐 본인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당과 같이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들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내부 총질로 보냐? 그렇지 않다. 권한이 많고 권력이 있을수록 그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훨씬 많잖아요. 권력도 많고. 그따가는 왜 비판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재명 대표한테만 비판해요? 권한이 누가 더 많은데? 지금 대통령이 누군데? 그렇지. 왜 그따가는 비판 한마디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그렇게 상처주면 안 된다. 그게 돌아올 거다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위 아닙니까? 그럼 비판 더 해야 되지. 본인 거기다 입 딱 다물고 왜 본인의 자당의 대표에 대해서만 비판합니까? 비겁한 거죠. 균형감각이 그러니까. 떨어지네.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오선한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국민의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스카우트되기 위해서 바라는 것도 아닌 이상 따지고 보면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 할 일인지. 자, 뭐 우리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이 방송 들으시고 좀 다시 돌아오셔서 민주당의 균형 잡힌 그런 구정 활동을 바랍니다. 자, 지금 근데 우리 아무리 이상민 의원이나 심평 변호사 밀어도 안 바뀌는 것 같아. 아, 자, 네, 예, 보지 마시고 두 분은. 자, 누굴 미세요? 아, 틀려도 괜찮아. 전번에 틀렸어. 아니요, 저는 뭐 사실 틀리고 맞추는 것보다는 소신껏. 예, 저 안 맞춰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민 씨가 당당히 얼굴을 공개하고 지금 뭐 팔로우수도 10배 가까이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핫한 인물인데 그게 아마 괜히 끼어가지고 지금 정유라 씨가 그러는데 어쨌든 정유라 씨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심평 밀고 싶습니다. 심평. 오늘 소신 발언 나왔네. 기대주. 계속 사고 쳐라 앞으로도. 계속 막말해라. 아니, 뭘 갖고 있어 이 양반이 봤을 때 뭔가 갖고 계속 있어. 계속 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언론에 나오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 말을 나는 이런 것도 알아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굉장한 막말과 사고가 이뤄질 것 같아서 네 우리 갓세훈 임세훈 소장님 심평 우리 지금... 남태우 배우님은 정유라. 이 정유라는 아마 이거 조민과 조민 효과가 크죠.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뭐 알겠습니다. 우리 임 소장님 말씀 보면 앞으로 구도를 다시 또 심평 대 이상민 구도로 갈 것 같아요. 누가 더 중상을 잘 알겠습니다. 하는가. 한번 뚜껑... 이상민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님. 자, 뚜껑을 열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자, 네. 봅시다. 우리 장 PD님 발표해 주십시오. 예. 누굴까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 대상을 공개합니다. 아이구야. 정유라. 압도적이야. 빅킬 빠빠상. 저건 어디서 나온 영상이었을까? 아, 압도적이에요. 네. 2등은 누구였나요? 이상민 의원입니다. 네, 지금 서울의 소리와 유용화의 생활정치 코너에서 둘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순위는 비슷합니다. 득표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2위는 이상민, 뒤로 넘어간 미사일상 2위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정유라 씨가 대상을
타게 된 배경은 아마 조민 씨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남태희 배우님이 맞으셨네요? 대중정서를 읽으시네 이제. 저는 맞췄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우리 임 소장님이 오늘 소신 발언해서 결국 봐요. 소신 발언하면 4등 한다고. 4등 했어.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어필했잖아. 이상민 다크호스다. 이상민 결국 2등 했잖아. 치고 올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승민 의원은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이제 한 거죠. 이렇게 예상되는 강신업이나 심평에는 좀 관심이 덜 가는 거죠. 이상민이 이럴 수가 있어. 이 분노에서 2위를 한 거죠. 정유라는 극도의 분노를 딱 이승민 의원님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의정 활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 댓글 한번 봐야죠. 네. 임세훈 소장님 그 건 읽지 마시고요. 남태우 의원님 그건 그만. 또 형평성이거든. 아,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럼 또 남태우 의원님 또 화나신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읽을 건 읽어야죠. 네. 균형을 유지하는 서울의 소리 언론 둘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네. 없어요? 내 건 없어. 냉정하네. 냉정해. 아니, 제 건 없어서. 냉정해. 건 없어서 못 읽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뭐 많은 의견들을 아마 주셨을 거고요. 냉정하시네. 뉴스 코멘터리의 다른 코너와는 다르게 이 상을 드립니다가 상을 드립니다가 포차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차. 여러분들 제대로 느끼신 겁니다. 편안하게 얘기하면서도 좀 확 짜질 걸 한 잔도 안 했는데 그리고 두 분 다 말씀하는 스타일이 좀 한 잔 하시고 오신 스타일이잖아요. 밤새 드시고 오신 거예요? 포차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각 후배별로 한 줄평 한 번씩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정유라 어딜 비교하냐 누구랑 비교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강신업 소원 성취하세요. 네. 그리고 신평이 누구냐 양평 개평은 들어봤는데 신평은 모르겠다. 아직 인지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 뒤로 돌 던지지 마세요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우리 또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임세은 소장님의 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들 많이 해오시고요. 네. 찾아 네. 후보자들 미시느라고 컨테스트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뉴페이스가 있어가지고 또 조금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뉴페이스로 뭐 안철수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또 이 장점이 발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늘 뉴페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뭐 들쥐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또 우리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박봉계 장관님께서 열심히 또 뿜어주시고 하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도 있고 하니까 그 소식이 중에서 제가 좀 뒤쪽에 시간 좀 짧게 했는데 앞으로는 또 시간 또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뭐 40분 이상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도 어김없이 저희들은 8시에 내일은 이제 안변의 이 상을 드립니다와 경쟁 코너인 안변의 안진걸 변희재 대표의 안변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심리학자시죠. 김태영 소장님이 또 특별 출연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삭제 박사 김종욱 박사 무삭제 박사가 출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저 박봉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있고 이제 헌재 소장이라든가 대법원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봐야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국민들이 뭉치고 단결하고. 그것이 바로 대중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여론과 의사의 결집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러한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에 주